그러니까 8월 15일 제가 부득이하게 방송은 못했지만 저는 우리 김원웅 광복 회장님 대단하신 분이죠. 저희 방송에도 한번 나오셨고 조만간 김원웅 회장님 한번 더 모시겠습니다. 아, 소름 돋는 연설이었어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이 꿈꿨던 삶이 어떤 거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운동가들이 꿈꿨던 나라 어떤 나라였을까요? 김원웅 광복 회장님이 바로 76주년 경축사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이렇게 뭐 진보니 좌파니 친일이니 무슨 반민이 이런 이념 전쟁 그리고 국민 분열 어디서 왔어요? 일본의 일제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침략당했고, 그렇죠? 그래서 6.25가 났죠. 우리가 일본에게 침략당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남과 북이 갈라질 일도 없었어요. 그냥 조선이라는 나라가 대한제국으로 바뀌고 그게 나중에 대한민국이 되면 우리는 그냥 하나의 단일 민족 국가로 우리가 살수 있었던 나라예요. 그렇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 침략하면서 결국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남과 북으로 갈리고 결국은 해방 이후에 독립운동가들이 오히려 수세에 몰리면서 친일에 부역했던 자들이 이승만에 의해서 주요 보직을 맡으면서 사실상 친일 정부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쟤네들은 너무너무 8월 15일만 되면 이승만 하면 건국의 아버지라고 만들어서 이승만을 부정하면 대한민국을 부정한다라는 그 논리예요. 빨리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쵸? 이승만을 친일파다라고 얘기하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다야, 걔네들은. 그럼 한번 따져보자고. 이승만이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왜 물러났죠? 3.15 부정선거에 의해서, 4.19 혁명에 의해서 무너졌죠. 그래서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여러분들의 이승만 정부 12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봅시다. 이승만 정권 12년간 강요, 뭐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 115명 중에서 독립운동가는 단 4명, 국내 민족투사 8명까지 합쳐서 겨우 12.5%. 독립운동가 단 4명. 그 다음에, 일본에게 부역했던 자들, 무려 33명이 이승만 정부에서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장관, 뭐 그런 행세를 했습니다. 이승만은 4.19 혁명에 의해서 이승만 정권이 무너졌다는 것은 여러분들 역사책에 나오죠. 이승만이가 건국의 아버지고, 이승만이가 그렇게 훌륭하면 우리는 수구 세력도 부정 못하죠. 3.15 부정선거에 의해서 4.19 폭동이라고 얘기 못하죠, 저거들. 잘 들어보십시오. 어? 저들이 4.19를 폭동이라고 얘기합니까? 못해요. 우리 어렸을 때도 3.15 부정선거 4.19 혁명은 우리가 배웠어요. 그건 뭐예요? 이승만이는 그만큼 독재정부였고, 친일부역, 친일파의 정부를 만들었고, 결국은 민중항쟁에 의해서, 국민에 의해서 끌어내린 정부예요. 그게 이승만 정부예요. 그쵸? 박정희 정부는 어떻게 무너졌죠? 박정희라는 일본군 군관학교의 다카키 마사오라는 정부는 독재정부에 한 거였던 사실상 그 자기 측근에 의해서 김제규에 의해서 죽고 결국은 김제규에게 죽기 전에 부마항쟁이 일어나고 사실상 국민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죽음은 김제규에게 당했지만 김제규가 박정희에게 총을 쏠수 있는 그 배경을 보면 민중항쟁이었죠. 자세히 보시면 역사를 우리가 단순히 박정희가 통치를 잘하고 국정운영을 잘하는데 단순히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제규라는 측근이 박정희 너 죽어 이렇게 쏠 이유가 없었겠죠. 당연히 박정희가 잘못된 길을 갖고 있고 부마항쟁은 여기저기서 심상치 않은 민중들의 독재정권에 대한 항거가 있었기 때문에 박정희 정권은 몰라 그랬죠. 전두환 정권은 어떻게 무너지죠? 6월 항쟁에 의해서. 광주 5월에 피바다로 만들었던 전두환이가 결국은 80년 자기가 집권하기 위해서 광주를 피바다로 만들었던 그 과업이 결국은 87 6월 항쟁에 어떤 큰 폭발점이 된 것이고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은 광주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80년대는 우리의 민주주의 운동이 있었고요. 그래서 전두환이도 6월 항쟁이 무너졌고요. 박근혜는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국정농단이라는 사태를 일어났고 촛불 시민들에 의해서 무너진 정부요. 저들의 권력자들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보면요, 하나같이 국민을 적대시했던 거예요. 그런 김원웅 회장님이 결국은 대한민국에 이렇게 친일과 독립운동가들의 끊임없는 민족주의자들과의 싸움, 진보냐 보수와의 싸움, 그쵸? 늘 반공이냐 애국이냐 뭐 이런 걸로 민족 진영을 탄압했던 그 이승만 정부. 그럼 이승만 정부가 친일이 아니면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일제 만주 관동군 헌병 5장 출신 김창룡, 일제 때 일제 사상 경찰 중 악질 전봉덕, 일본 육사 출신의 이응중을 초대 육군 참모총장으로 시키고, 일제 때 평북 박천 경찰서장을 지낸 골수 친일파 이익홍을 내무부 장관, 간도 조선인 특수부대에서 독립군 소탕 임무를 수행했던 정일권, 많이 들어봤죠? 이 사람도 나중에 육군 참모총장으로 나중에 제대를 해요. 친일 정부가 아니라면 반민특위의 활동을 방해하고 왜 이승만은 무력화시켰을까? 친일정부가 아니라면 여운형 선생님과 한일독립운동가 민족지도자들을 왜 암살을 하고 왜 조봉암 선생님을 빨갱이 간첩으로 몰아갖고 사형시켰을까? 이런 역사만 봐도 진정 독립운동가들을 해방 이후에 탄압한 것은 이승만이었던 거예요. 근데 무슨 이승만만 얘기하면 우리 민족 뭐 건국의 아버지를 뭐 부정을 하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건국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친일파들을 등용했기 때문에 아직도 2021년에 끊임없이 친일 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면 참으로 후한무치하고 정말 무식한 인간들이다. 어떻게 얼굴에 철판을 깔아도, 조금만 역사를 봐도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출신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고 오히려 일본에게 부역했던 자들이 대한민국의 주요 해방 이후에 관직을 맡으면서 얼마나 그들이 득세를 했는지, 그 득세가 결국 조중동과 결국 군부 독재 전두환이나 박정희를 만들어낸 것이고, 이런 역사에 기록된 사실들을 부정하는 자체가 오히려 역사 왜곡이죠. 그래서 이명박근혜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만드는 순간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우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그 얘기 많았잖아요. 이승만을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그래서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너무 웃기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일제의 침략을 당한 적도 없어요. 해방 이후의 역사만 대한민국의 역사로 보니까 임시정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우리는 독립운동을 위해서 싸운 민족이 아니에요. 너무 단순하죠. 해방 전에는 일본 편에 섰던 놈들이 해방 이후에 이승만 정부에서 육군참모총장으로 하고 각급 군대를 장악을 하면서 그들이 북한과의 6.25 전쟁에 참전을 하면서 건국의 공로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해방 전 역사를 지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역사의 태보였다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김원웅 회장님에게 오히려 역사를 왜곡한다라고 난리를 치는데, 백선엽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일본군 육군 대신을 흠모해 창씨 개명까지 했던 자 아니에요? 히라카와 요시노라, 이게 여러분들 백선엽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닭깎이 마사오 이런 이름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데, 백선엽이가 일본군 대신들을 흠모해서 스스로가 창씨 개명을 했던 이름이 바로 시라카와 요시노라라는 게 백선엽의 창씨 개명의 이름입니다. 백선엽은 윤봉길 의사가 처단한 일본 육군 대장의 이름을 따라 할 정도로 적극적인 반민족 행위자입니다. 윤봉길 의사가 도시락 폭탄에 의해서 처단한 육군 대장의 이름을 흠모할 정도로 아주 적극적인 친일파였고요. 간도 특설대에 복무하여 항의 독립운동가들을 소탕하는 데 앞장섰던 자,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 육군 대장이었다는 거예요. 박선엽이가 어떤 활동을 했냐? 간도 특설대는요,
항일 무장세력과 민간인 172명을 살해하고 강간, 약탈, 고문을 자행했던 특수부대입니다. 이런 백선엽이 죽어 대전 현충원에 묻혀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안 그래요? 독립운동가들과 우리 민족 172명을 살해했던 이런 살인범들이 대전 현충원에 우리 홍범도 장군님 요번에 오셨죠. 송환대 갖고 우리나라로 오셨는데 진짜 지하에서 피눈물을 흘리실 것 같아요. 이런 악질 친일파 백선엽과 홍동문을 싸웠던 사람이야. 근데 같이 묻혀있어. 그게 말이나 됩니까? 응? 안 그래요 여러분들? 홍범도 장군님, 응? 봉오동 전투, 진짜 일본군, 응? 그 추격대들과 싸웠던 그 전투에 백선엽 이런 놈들이랑 싸웠던 사람들이야. 근데 백선엽이는 와 같이 묻혀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응? 이런 역사를 부정하는 결국은 이승만이가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을 친일파의 세상으로 만들었고 변명이 뭐 있는지 아세요? 인재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과도한 어떤 그 일본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은 건국을 위해서 신중히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변명을 했었습니다. 이승만 정부에서 장관 관료 122명 중에서 57명이 일제 통치기관에서 부역했던 자들이고요. 국회의원 12년 동안 국회의원 851명 중에서 338명이 총독부 등 기관에서 부역했던 자들입니다. 경찰은 총경 70%, 경감 40%, 경위 15%가 일제 일본군 순사 출신들입니다. 군대는 육군 참모총장만 8명 모두 일본군 만주군 출신이었습니다. 이래도 친일정부가 아니었나요? 제가 하는 얘기가 어디 하나 역사에 없는 얘기인가요? 12년 동안 대한민국의 12년 동안 육군 참모총장 8명이 일본군 만주군 출신이고 경찰 총경 70%, 경감 40%, 경위 15%가 일경 출신이고 국회의원 851명 중에 338명이 일본군 총독부 기관에서 일했던 부역자들이고 그냥 친일 내각, 친일 정부였던 거예요. 응? 그래서 아직도 슬픈 현실이지만 그들이 70년 동안 모든 걸 갖고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법부, 검찰, 언론 세 개가 합치면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렇죠? 알지만 너무 분노하는 게 왜 21세기에도 우리나라가 검찰이나 언론이나 응? 이 그 사법부는 왜 늘 수구 세력의 편에 서나 그들과 같이 동맹관계에 70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들의 권력을 유지했던 집단들일까 그런 거예요. 응? 이런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